프랑스의 요구르트,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파리에 위치한 파스테르 박물관. 세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루이 파스테르를 기리는 곳입니다. 이 박물관은 파스테르의 생애와 연구 내용을 알 수 있는 유품을 그가 마지막 7년을 보낸 연구실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엔 그의 초상화를 비롯해 현미경, 증류기, 추출기 등 여러 실험 도구들이 연구 설명서와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하며 이 미생물들이 일으키는 부패와 발효에 대한 이론도 정립한 화학자 파스테르. 요구르트 속 유산균을 처음 발견한 학자가 바로 파스테르입니다. 유산균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더욱 깊이 진행한 사람은 이삭 카라소입니다. 우리에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요구르트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이삭 카라소. 당시 의사였던 이삭 카라소는 파스테르 연구소에 균을 배양받아 지금의 요구르트와 같은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 유럽은 수많은 환자와 어린아이들이 이질 등 배앓이병으로 사망합니다. 이삭 카라소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 요구르트를 처방했습니다. 이삭 카라소에 이어 아들 다니엘 카라소 또한 세균학을 공부해 요구르트 연구에 매진한 것은 물론 상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르트는 50년대 이후 전 세계로 확산, 현재 연매출 30조 원으로 세계 최대의 요구르트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매일 요구르트를 먹었다는 그는 103세까지 장수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요구르트의 산업화, 세계화에 기여한 인물이 바로 이삭 카라소와 아들 다니엘 카라소인 것입니다. Je crois qu'il vaudrait mieux lancer une sorte de produit plus sophistiqué. 프랑스에서 요구르트가 발달한 데에는 낙농산업의 기반도 포함됩니다. 2005년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2는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프랑스인 100인을 선정했습니다. 무려 2위와 4위를 과학자가 차지했는데요. 부럽다. 4위는 바로 방사능 분야의 선구자이자 노벨상 이관왕 퀴리 부인 마리 퀴리입니다. 이런 마리 퀴리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한 프랑스 과학자, 바로 오늘의 주인공 루이 파스테르, 루이 파스테르입니다. 아니, 우유업계의 대가 형님이 퀴리 부인보다 순위가 높다고? 네, 우유 안에만 가두기에는 너무나 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인해제? 미생물학의 기초를 다진 미생물계의 타노스이자 프랑스가 가장 사랑한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스테르는 일생을 미생물 연구에 몸바친 과학자입니다. 파스테르는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미생물만 때려잡다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에게 덤빈 것 중에 몸성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광견병 바이러스, 콜레라, 탄저균 모두가 파스테르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어벤져스의 타노스가 있고 골목식당의 뿌노스가
있다면 미생물계에는 파노스가 있었습니다. 파노스의 일생에 대해 한번 볼까요? 루이 파스테르는 1822년 12월 27일 프랑스 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가죽 가공업자의 아들로 태어난 파스테르는 어린 시절에 미술에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훗날 파스텔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 알베르트 에델펠트는 파스테르가 뛰어난 파스텔화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16세 화가의 꿈을 가졌을 정도로 광 못지않게 예술의 조예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파스테르 박물관에는 그가 어릴 적 그렸던 파스텔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역시 불란서 갬성. 사실 학창시절 파스텔은 엘리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심지어 과학 과목에서도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일반 과학학위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였고 화학에서 겨우 중간 정도의 성적으로 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지도교수 중 한 명은 그를 평범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노력왕. 현대의 대학원에 해당하는 과정인 École Normale Supérieure의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낮아 일부러 입학하지 않고 1년 더 시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스테르는 지금으로 치면 재수생이었던 것이죠. 150년 전 프랑스에서도 재수가 있었네요. 아무튼 다행히 이듬해 높은 성적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그는 과학 석사 학위에 해당하는 Recherches Sciences를 받고 대학원에서 겁나 빡세게 연구를 합니다. 그 결과 결정학에 대한 의미 있는 발견을 하게 되고 이 연구에 기반한 논문을 물리학 화학 분야에 써내게 되면서 스트라스부르 대학 화학과 교수가 됩니다. 파스테르는 이 시절 타르타르산의 특성을 밝혀내며 과학자로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타르타르산은 포도주의 침전물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로 두 가지 형태의 분자 구조를 가집니다. 그중 한 가지 형태의 타르타르산만을 합성할 경우 빛이 특정 방향으로 진동하는 현상인 편광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파스테르는 이 결과를 놓치지 않고 더 파봅니다. 타르타르산의 결정을 조사해봅니다. 그 결과 타르타르산 분자가 거울로 비춘 듯한 상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카이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카이랄성은 손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로 분자의 형태가 서로 거울에 비춘 것과 같아서 서로 겹쳐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타르타르산 분자의 한 형태는 빛을 시계 방향으로 편광시키고 다른 형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타르타르산 의 성질을 밝혀냄으로써 처음으로 카이랄 분자를 규명해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많은 과학자들이 파스테르의 업적 중 최고의 업적으로 평하는 업적입니다. 광학이성질체의 개념의 발판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광학이성질체라 타르타르산 분자와 그것의 거울상을 서로 광학이성질체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의 조건에서는 두 분자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카이랄 환경인 생체 내에서는 각기 다르게 기능을 할 수 있는데요. 생체 내 DNA, RNA, 단백질들은 카이랄 화합물로 구성된 거대 분자입니다. 그래서 인체 내로 들어온 카이랄 화합물을 서로 다른 분자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분자는 질병을 치료하는 작용을 하지만 거울상 관계에 있는 다른 분자는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핵치료제로 쓰이는 에탄부톨은 SS 형태는 항결핵약품으로 사용되지만 RR 형태는 실명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랄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연구에도 파스테르가 이바지했습니다. 확실히 대단한 파스테르. 점차 과학계 인싸의 반열에 오른 파스테르. 1952년 파리 지행들이 휴가 가는 도시 릴에 릴 대학교로 옮겨 본격적으로 발효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가 미생물 대마왕 파노스로 불리는 이유 궁금하셨죠? 이제부터 그가 어떤 미생물을 하나씩 찾아내서 사뿐히 들여밟기 시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856년 파스테르는 지역 와인 업체로부터 와인의 신맛이 나는 것에 대해 연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한 병의 와인은 세계의 모든 책보다 더 많은 철학을 담고 있다는 오글거리는 말을 시전했던 애주가 파스테르는 그 제안을 냉큼 수락해 젖산 발효와 알코올 발효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는 발효가 효모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했고 특정 미생물이 와인에서 젖산을 만들면서 신맛이 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포수가 두둑했겠네요. 그리고 파스테르는 효모가 공기 중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산소에 의해 발효 과정이 억제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현상에 파스테르 효과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발효주를 만들 때 뚜껑을 꼭 닫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술을 사랑한 파노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생물이 맥주나 우유 같은 발효 음료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빡친 애주가 파노스. 미생물들을 그대로 둘 순 없겠죠? 술을 지켜줄 공법까지 개발합니다. 이름하여 파스테라이제이션. 파스테르 살균법은 우유 같은 액체를 60도에서 80도의 온도로 여러 번 규칙적으로 뜨뜻하게 데펴 미생물이나 곰팡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지려밟는 방법으로 저온 살균법으로도 불립니다. 왜 이리 잔인하게 여러 번 괴롭히느냐. 파스테르 공법은 미생물을 싸그리 죽이는 멸균법이 아닌 살균법으로 모든 미생물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완전 고온으로 가열하면 모든 미생물을 죽일 수 있으나 음료 내에 있는 유익한 성분
성분들도 변질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유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은 고온에서 변성됩니다. 하지만 60도, 80도에서 가열하는 저온살균법으로는 카제인 단백질이 변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스테르 저온살균법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미생물의 번성을 막으면서 유익한 성분을 지킬 수 있는 효율적인 살균법입니다. 안 좋은 균들은 죽이고 좋은 영양분은 살리고 무조건 반 죽여버리는 타노스의 핑거스냅보다 파노스의 핑거스냅이 더 좋아 보입니다. 파스테르 공법은 우유, 맥주뿐만 아니라 주스, 생수, 꿀, 수프, 사이다, 아이스크림, 버터 등 액체나 반액체 식품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려 150년 전에 사용되기 시작한 방법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니 역시 inevitable balance. 파스테르 형님은 거침없습니다. 한때 유럽 과학계를 지배했던 자연발생설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인 실험 데이터와 근거자료를 통해 파스테르는 자연발생설을 관으로 밀어넣고 관뚜껑에 못질을 해버렸습니다. 자연발생설이 무엇이냐? 한여름에 다 먹은 포도껍질을 3-4일 정도 싱크대에 묵혀봅시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초파리가 생길 겁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생명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어디든지 공기가 있다면 액체 속에서 유기체가 자연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체가 부모 없이 스스로 생길 수 있다는 자연발생설! 지금은 이 이야기가 당연히 이상하게 들립니다만 권위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학설이었고 그 시기에는 미생물을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많은 관찰들을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거의 교리에 가까운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스테르, 이것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작은 생물에 의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염된 플라스크 내에서 관찰되는 미생물의 종류와 공기 중에 먼지 덩어리에서 관찰한 미생물의 종류가 매우 유사함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파스테르 형님은 공기 중에 미생물이 플라스크 내로 들어가 플라스크를 오염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끓인 액체와 뜨거운 공기를 플라스크에 넣었습니다. 멸균 상태가 된 플라스크 내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를 역화시킨 먼지 덩어리를 넣자 플라스크는 미생물로 오염되었습니다. 이로써 파스테르는 자연발생설을 들여밟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실험으로는 플라스크를 오염시킨 것이 공기인지 공기 속의 미생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스테르가 꺼내든 비장의 무기 백조목 플라스크 등판. 공기가 백조목을 지나가게 되면 구부러진 백조목에 부딪혀 미생물이 흡착되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파스테르는 백조목처럼 구부러진 플라스크와 일반 플라스크를 두고 미생물 번식 여부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백조목 플라스크에서는 미생물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조목이 없는 일반 플라스크에서는 불과 며칠 내에 플라스크 안이 미생물로 오염된 것을 확인하면서 파스테르는 그야말로 자연발생설을 확인사살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파스테르는 잔인하게도 다른 실험들을 또 추가로 종합해서 발표하면서 말 그대로 팩트로 폭행을 합니다. 그는 자연발생설이라는 교리는 치명적인 간단한 실험에 의해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 이라고 자연발생설의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Inevitable. 네, 자연발생설은 파스테르에게 호되게 얻어맞고 사장되었습니다. 파스테르의 이러한 엄밀한 실험 설계와 논리적인 사고는 많은 과학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파노스의 필연적인 업적, 인류를 위한 백신입니다. 파스테르는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느님의 콜레라균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스테르는 조수에게 닭의 콜레라균을 접종하라 명령을 내리고 휴가를 떠나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조수도 보통이 아닙니다. 접종을 하다 말고 자신도 휴가를 가버립니다. 무려 한 달이나 쉬고 휴가에서 돌아온 조수 마저 병원균을 접종하려 하는데 그 사이에 방치되었던 병원균들이 비실비실대고 있던 것입니다. 병원성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닭에 투여하니 닭은 가벼운 증상만 겪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회복된 닭들에게 병원성이 강한 팔팔한 콜레라균을 투여했을 때 닭들은 놀랍게도 콜레라를 앓지 않는 것입니다. 즉 파스테르는 닭의 우두법을 시행한 셈이고 이 닭들은 콜레라에 대한 면역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파스테르의 이 방법은 현재 사용되는 약독화 생백신의 초기 버전인데요. 우리가 어릴 때 맞는 결핵 예방주사나 수두 백신이 약독화 과정을 거친 생백신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 파노스는 광견병도 때려잡습니다. 광견병은 바이러스 유발 질병으로 당시 현미경 해상도로는 바이러스를 관찰할 수 없었기에 연구하기가 난감한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파노스 여러 미생물들을 해치운 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파노스는 광견병에 걸린 토끼의 척수에서 얻은 바이러스를 건조한 환경에 두어서 독성 을 약화시켰습니다. 어우 잔인한 파노스, 물을 안 주는 고문으로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약화시킨 것이죠. 약화된 바이러스를 개에 주입한 결과 광견병에 걸리지 않는 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9살 소년과 부모가 파스테르를 애타게 찾아옵니다. 우리 아이를 치료해주세요. 파스테르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는 의사도 아니었고 50마리의 개에게 한 실험이 전부였기 때문에 바로 소년에게 치료를 진행하기에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감당하고 의사와
상의해 소년을 치료하기로 결심합니다. 광견병에 걸린 소년은 13번의 접종을 진행하였고 결국엔 치료되게 됩니다. 역시 네비로봇 빵! 이후 세계 각지에서 광견병을 치료하기 위해 파스텔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파스텔은 300명이 넘는 사람의 광견병을 치료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맛난 술과 우유를 만들게 해준 파스텔가 사람의 생명까지 구하며 국가적 영웅으로 추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노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탄저균에 대해서도 백신을 적용했고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에 대해서도 연구했습니다. 또한 누에병에 대해 연구하여 위기의 프랑스 누에 산업을 구해내었습니다. 이런 명성을 가지고 1887년 설립한 파스텔의 연구소는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원충을 규명한 알퐁스 라브망, 항체와 보체에 대해 밝히는 쥐를 버디, 오페론에 대한 연구를 한 퐁수아 자코 등 1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파스텔로도 연구에 한평생 힘쓴 나머지 정작 그의 건강은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1868년 불과 46세의 나이로 이만한 업적을 만들고 파스텔은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천만다행으로 병상에서 일어나 연구를 지속했지만 약 30년 뒤 또다시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면서 1895년 9월 28일 7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장례는 프랑스 국장으로 치러졌고 유엔은 처음엔 노트르담 대성당에 묻혔고 지금은 파스텔 연구소에 있다고 합니다. Oh, inevitable Panos. 그는 우리에게 미생물을 이용해 맛있는 술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만 그에게 백신 치료를 받은 사람이 무려 2만 명에 달했고 그중 사망한 사람은 불과 100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기틀을 잡은 미생물학과 백신에 대한 지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관찰이라는 영역에서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라는 말을 남긴 파스테르. 학창시절부터 엘리트는 아니었습니다만 항상 새로운 발견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파스테르 덕분에 인류의 수명이 연장되고 생명과학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더 이상 단순한 우유맨으로 가둬두지 않기로 하면서 과학자 열전 Inevitable Bonus 파스테르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Louis Pasteur should be remembered for more than just inventing the process that keeps milk from spoiling. Louis Pasteur was one of the giants of modern science. It's because of Pasteur that we worry about whether food is pure, that medical instruments are sterilized, and ultimately that antibiotics and vaccines even exist. He came up with the underpinnings of modern biology and germ theory, and in the process, he saved millions of people's lives. Born in Dole, France on December 27, 1822, Louis Pasteur attended the École Normale University in Paris before becoming a professor of chemistry at the University of Lille. In 1854, he began studying the problem of spoilage with beer, wine, and milk. He proved that the reason these beverages are spoiling was because bacteria and other microorganisms were coming in from the outside air. He developed a process called pasteurization, where these liquids are boiled and then cooled, thereby getting rid of the bacteria and microorganisms. When you say pasteurization, most people are linking it to milk or to food products, but actually it has much more long-lasting consequences. For example, we pasteurize medical instruments, which prevents the spread of disease. Pasteur realized that if germs were the cause of fermentation, then they could also be the cause of contagious diseases. It is because of his research that we now know to wash our hands to prevent getting sick. Before the development of germ theory, surgeons and doctors didn't think that something as tiny as a germ could actually hurt something as large as a human being. So they often didn't even wash their hands before cutting into people. And in those days, surgery was often a death sentence. It's through Pasteur's work that people understood that these infectious diseases were caused by bacteria as well as fungi that were coming in from the environment and invading the body. Despite skepticism from the medical community, Pasteur continued with his research on germ theory. Eventually, he not only was able to explain the causes of many diseases, but figured out a way to prevent them. The concept of vaccines wasn't new. Pasteur's unique contribution was to take the actual bacteria responsible for these diseases, weaken it in the lab, and then reintroduce it as a vaccine in susceptible people. Some of the diseases that Pasteur's vaccinations were able to cure were anthrax, cholera, TB, and smallpox. The French Academy of Sciences finally accepted the results from Pasteur's germ theory experiments in 1864. Louis Pasteur gave us an understanding of sterile technique and the importance of antisepsis within medicine. In 1888, the Pasteur Institute in Paris was created to further Pasteur's research, which continues to this day. Louis Pasteur died on September 28, 1895. Louis Pasteur's legacy is felt every day in the modern world, and all of us are familiar with his work, whether we know it or not. Pasteurization, the theory of viruses, modern vaccines, hospital cleanliness. Without Pasteur's work, many of us wouldn't even be alive today.